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허벅지 주변을 풀어주는 요가를 준비해 봤는데요. 앉아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바로 위쪽의 허벅지를 좀 풀어주고 강화시키는 동작들을 해볼 거예요. 먼저는 목을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 주시고, 뒤로도 움직여 주시고, 아래로도 한번 숙여 주세요. 편안하게 목을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깍지를 껴서 기지개 켜듯이 두 손을 위로 쭉 펼쳐주시고요. 고개도 뒤로 한번 쓰러뜨려주세요.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한번 상체를 움직였다가 반대쪽으로도 움직여 볼게요. 목 주변이랑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손을 풀어서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어깨를 서클링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손을 크게 들어 올려서 쭉 뻗어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등 주변 근육들을 풀어 볼 건데요. 상체를 기대듯이 만들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갑니다.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아 주시고요. 왼손을 크게 들어 올려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다시 상체 중앙 돌아옵니다. 자, 이제 몸을 돌려 주세요. 돌려 주셔서 테이블 포즈로 와 주세요. 기어가는 듯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 자,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상체를 숙일 건데요. 하체는 그대로예요. 제 몸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무릎 바로 위에 엉덩이가 올라와 있고요. 상체를 숙여서 턱을 바닥에 대주십니다.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발등을 바닥 향해 내려서 발등을 좀 길게 늘려주세요. 자, 이제 다시 상체 원래 위치로 돌아와 주세요. 테이블 포즈. 이번에는 왼손을 하늘 향해 쭉 끌어올려 주세요. 가슴을 열어주듯이 겨드랑이를 넓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왼손 바닥, 오른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테이블 포즈에서 오른손만 번쩍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제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발뒤꿈치를 높이 세워주시고요. 무릎을 들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려서 다운독 견상 자세로 옵니다. 상체를 조금 더 하체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다운독 견상 자세 완성 자세가 아니고 우리 발뒤꿈치를 높이 들어서 왼무릎, 오른무릎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 보실 거예요. 발뒤꿈치 뗐다 붙였다 반복해 주시면서 상체는 더 하체 쪽으로 보내주시고 꼬리뼈를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호흡도 같이 이어가세요. 다시 두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이제 플랭크 포즈까지 가볼 거예요. 무게중심을 내몸 상체 쪽으로 쏟아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턱이랑 가슴을 먼저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엉덩이는 높게 세웁니다. 발뒤꿈치 높이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에서 1cm만 떨어뜨려 놓았다가 그대로 들어 올려서 부장가아사나 코브라 포즈까지 와주세요. 목을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려주시고요. 목 앞면의 근육도 늘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더 반복할 거예요. 다운독 견상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주시고 상체 앞으로 보내서 플랭크 포즈.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서 가슴 턱부터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시면서 상체 반만 일으켜서 코브라 포즈. 부장가아사나 목 앞면을 늘려서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자, 이제 아기 자세로 잠깐 휴식.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발뒤꿈치를 엉덩이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두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이제 엉덩이를 쭉 끌어올려주시고 어깨끝을 더 바닥으로 쏙쏙 넣어주세요. 깍지 껴서 아래 허리에 매트에 딱 붙게 만들어주시고 가슴을 더 들어 올려줍니다. 무릎 바로 위에 허벅지 힘을 써서 엉덩이를 더 들어 올려주세요. 발바닥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목에 긴장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엉덩이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를 더 엉덩이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내 손끝으로 발 뒤꿈치를 터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터치하고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너무 양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내쉬는 숨에 갈비뼈를 중앙으로 조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홀딩합니다. 천천히 엉덩이 내려와 주시고요. 무릎 세운 상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쓰러뜨렸다가 세웠다가 반복해 줍니다. 허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허리 주변부 근육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시 두 무릎을 세웁니다. 이제 두 손바닥을 귀 옆으로 가져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랑 가슴을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허벅지 힘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다시 가볍게 내려옵니다. 두 번째 단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볼게요. 정수리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완벽한 아치 자세를 만들 건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첫 번째 단계, 아까 그 단계에서 유지를 해주시고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발 뒤꿈치를 상체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고 무릎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무릎을 펴봅니다.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두 무릎 세워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이제 무릎 돌려서 상체 일으켜줍니다. 우리 한 세트만 해봤거든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세트, 세 세트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두 무릎 가지런히 놔주시고 두 손 무릎 위에 호흡 세 번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 또는 입으로 내쉬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